안녕하세요. 다육이 건프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싱싱하고 건강한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도착하는 신상품 다육이들이 도착하는 날. 와! 룰루랄라 인천 다육돔에 방문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육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고 다육이들 힐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화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육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인천 다육돔에 다육이 화분 그리고 신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30% 할인이에요. 와! 이렇게 다양한 창종류, 대품 창종류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농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들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모두 모두 선한 마음으로 다육이 영상 이렇게 이쁘게 물든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 10월 5일 신상품 다육이 다함께 보시죠. 루비 틴트 따글따글 화분에 옮겨주면 너무너무 근사하겠죠? 홍화장, 홍화장 데스매치야. 이 아이들은 묵은둥이로만 보다가 이렇게 소품 다육이들은 처음 봐요. 너무너무 귀엽네요. 데스매치야. 우리 노안 오신 왕언니들은 돋보기 쓰시고 또 눈 좋으신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리틀 장미 이어서 갑니다. 같은 다육이라도 꽃이 피는 다육이들이 몇 종류 있죠? 요렇게 팬댄스 이 아이들 합식해서 심으면 근사해요. 근사한 다육이들 팬댄스 홍오 오늘의 주인공은 너니? 아직 무수히 많은 다육이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봐주시고 직접 인천 다육돔에 방문해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올펫이라는 아이예요. 항상 다 함께 다육이 영상 보면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구나 하시잖아요. 이 아이 이름은 렉스. 락스 아니고 렉스입니다. 선한 다육이가 있다면 이런 다육이의 수영 아닐까요?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어때요? 수영 근사하죠?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말이 필요 없죠? 석연화 금. 석연화 금. 은은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론 에반스.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죠? 파이팅도 넘치고 금키인가? 아닌가? 삼방금인가? 아닌가? 론 에반스 굉장히 건강하고요. 잘 보면은 쌍두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얼른 얼른 오셔서 잘 골라가세요. 용월과 홍용월이 있죠? 용월 굉장히 쉽게 입꼬지도 잘 되고 저렴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신비롭게 복숭아 색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아주 복잡 미묘하고 근사한 스노우클락 뽀얀 백분 이렇게 근사한 백봉 손끝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세요. 러블리 로즈 오늘 러블리 로즈 정말 입장이 튼튼하고 따글따글 건강하더라고요. 러블리 로즈 어떻게 물들지 점점 궁금해져요. 건프로도 처음 봤어요. 금황성. 금황성. 컴퓨터 그래픽한 그런 아이 같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금황성. 다육이 좀 키운다 하시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건프로도 키우고 있습니다. 방울복랑 금. 간절하게 다육이가 키우고 싶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국민 다육이들 키우시면서 다육이들의 특성 좋아하는 거 좀 알면서 도전해보세요. 원종 복랑 금 섬세하고 좀 간결하게 다육이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행복하게 영상 보고 계신가요? 원종 복랑 금 참 아름답네요. 오 마이 갓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원종 프리티 다육이 지침서 다육이 컴프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여러분께 다육이로서 교과서 같은 그런 지침서가 꼭 되고 싶다고요. 희망사항이죠. 화이트 그리니 일렉트라 보면 볼수록 예쁘게 아주 희망적으로 물들어가는 아이죠. 원종 에보니 실생 너무나 평화롭고 평온한 그 모습 이 자체 너무나 멋있는 펜바디스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다육이와 얼굴 직접 대면하면서 미소 듬뿍 머금고 이쁘고 건강한 다육이들 구입하세요. 애성 택배는 안 되는 인천 다육도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애성 아주 젊었을 때는 즐겁고 그럴 때가 행복했는데 요즘은 다육이 보면서 영상 올리고 굉장히 보람있는 하루하루의 지금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0월 6일 특가 상품이에요. 저렴하죠? 누굴까요? 이런 특가 세일 상품 누구누구누굴까요? 바로 살구미인 금 총 14분께 한 가족당 한 포트씩 살구미인 금 저렴한 아이 14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기천금 매일매일 다육이 농장에서 영상 찍고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고 보람되게 하루하루 보내는 지금 행복하네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건프로는요. 소인재 금 노트에 적어놓으시면서 다육이 이름이랑 가격 이런 거 다 참고하셔야 돼요. 웨스트 레인보우 왜 노트에 적어야 되죠? 다육이 가소비 방지 영상입니다.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요. 라면 봉지를 뜯고요. 그 스프를 물에 넣잖아요. 스프 그 봉지에 라면 봉지를 다 접어서 넣거든요. 건프로 성향은요. 여러분은 탕수육 드실 때 찍어서 드세요. 소스를 부어서 드세요. 묵은둥이 라울 보람되게 다육이 영상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 되고 싶어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묵은둥이 라울 노트에 적어가면서 다육이 영상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상품 레드 판타지 처음 봐요.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색도 그렇게 정열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레드 판타지 매력있죠? 내일 가서 또 사? 말어?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바쁘게 살아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실버 에보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드실 때는 일하는 기분으로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보세요. 힐링도 되고요. 이쁜 아이들 보면서 대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레드와인 태풍 오고 장마 때 그 고생한 시간이 있기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힐링되는 거 있죠? 제 자신 스스로. 다육이 건프로 추천 상품이요. 레드 판타지. 오늘 하루도 다육이 농장에 가서 또 느낀 게 날씨 온도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레드콘 그래도 뭐 좀 철학적으로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고 뭔가 삶의 근본적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터업스 우리 다육맘들은 어때요? 기뻐도 슬퍼도 우울해도 비와도 태풍 불어도 다육이를 봅니다. 다육이를 본다가 정답입니다. 5층탑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층까지만 자라자 쑥쑥 화이팅. 파키피덤 수입 다육이죠.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파키피덤 베라 하긴스 우리 집 상남자 코 재우고 육아 퇴근 지금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다육이 영상 보면서 힐링도 되고 저를 위한 시간이라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느끼면서 편집하면 아주 즐거워요. 원종 콜로라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싶고 즐겁게 즐기고 싶고 다육생활 즐겁게 하면서 행복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뭐. 문스톤! 생애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는데요. 독도를 갔었어요. 독도. 아, 굉장히 그때 느낀 게 너무너무 근사하고 아, 그 느낌이 정말 아우라가 짱짱한 그 독도 섬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때. 그래서 딱 생각했죠. 아,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 모두 지금 이 순간 즐겁게 다육생활 하세요. 크리스마스 캐롤. 내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든다. 다육이 소유가 목적이 아니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그렇게 즐겁게 모두와 다 함께 다육이로 소통하는 채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페냐. 페냐입니다. 이 아이가 또 따글따글 짱짱하게 다져지면 너무 이뻐요. 묵은 동이로 키워보세요. 페냐. 또 살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이쁘죠. 에케베리 마리아. 와, 정말 이런 다육이 에케베리 마리아 이렇게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샴페인. 독일 샴페인.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많은 인천 다육돔에 라밀라떼 휴밀리스 퍼플드림 폴리린제아나 홍대화금 홍대화금. 예전에는 여행이나 가야 우동 한 그릇 사 먹을까 면 종류 잘 안 먹었는데 요즘 육아의 길을 가면서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건프로예요. 만보. 만보를 보고 계십니다. 만보. 다육이 이름이 당인. 당인이에요. 이 아이는 혼자 크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다육이 보면은 정말 보람되게 알차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다니까요. 당인. 덕양갈매기. 덕양갈매기 저렴할 때 여러 포트 구입하셔서 합식하세요. 꽃피는 염자금. 건프로도 있는 아이죠? 연봉. 연봉 대품 아이들이 은근히 매력 있다니까요. 이름이 새벽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아이들, 다육이들 이름이 왜 이런가 저런가 알게 되더라고요. TM. 이 정도 크기 위해서 TM 진짜 오랜 시간 걸려요. TM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다육이 과소비 방지. 다육이 건프로 영상입니다. 모든 화분과 다육이 30% 세일 중이에요. 인천 다육돔의 설명서 다들 알고 계시죠? 700원, 420원, 840원. 플라스틱 화분. 창종류, 물 잘 빠지는 아이들, 물 좋아하는 다육이들 키우면 딱이죠? 플라스틱 화분. 오늘도 여러분과 다육이로 소통. 육아 스트레스 카라.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다육돔의 10월 6일 특가 세일 상품 모두 아셨죠? 9시부터 다육이 매장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분 나눔 이벤트 마감은 10월 6일입니다.